느낌이네. 이제 와서야. 이제 와서야 아이폰이 전화기 다워졌네. 전화기. 이건 이게 전화기에 이건 너무 예쁜데 예쁜데 너무 아파요 손이. 이건 공장에서 뽑은 그냥 네. 그거잖아요. 도시락 도시락. 아 옛날 도시락 먹고 싶다. 아이고 네? 갑자기 옛날 도시락. 갑자기? 그거 있잖아요. 옛날 그 철판에 나온 도시락 이렇게 흔들어 갖고 먹는 거. 갑자기. 아 이거 생각하니까 도시락 생각나갖고. 그거 직접 드신 게 아니라 어디 저기 아니, 컨셉집에서만 드셔 본 거죠. 고깃집 같은 데 가면 후식으로 나오는. 저도 물론 컨셉집에서밖에 안 먹어봤습니다. 검정 고무신 보면 나오잖아요. 네. 어 이거는 오히려 그립감이 혁신인데. 그립감 좋아. 뭐 잠깐 다시 한 번만. 아 근데 케이스 쓰면 진짜 똑같아요. 근데 케이스가 필요가 없는데 이 정도 그립감이면. 원래 케이스는 보호하려고 끼는 거잖아. 아 다르구나. 어? 보호하려고 끼는 거잖아. 아니, 나도 안 원래... 떨어뜨리면 보호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 나도 원래 케이스 안 쓰는데. 근데 여기 벌써 깨졌는데. 아니 그 강화유리가 깨졌어요. 아. 어 이거 아무것도 안 쓰는데 이렇게. 어. 네. 그러니까. 네 기본이. 그러니까 뒤에 약간의 질감이 조금 바뀌었어. 뭔가 투명한 느낌도 약간 플라스틱을 씌운 것 같은 느낌과 사이드의 그 느낌도. 예뻐. 나는 안 먹고 안 먹고. 나오나 이게? 어머니한테 효도하세요. 아니 여기 14. 먼지. 왜 먼지를 보여줘? 아 지금 묵혔어? 직캠. 네, 먼지 직캠. 아 켰어? 깨끗하죠. 케이스를 처음부터 썼더니. 자 이게 바로 이썸님의. 내추럴 이게 뭐예요? 그냥 본인 차예요. 아 아니요 그냥 인터넷에 그냥 멋있어 보길래 이게? 네. 아 그냥 배경화면 할 게 없어서 그게 괜찮아 보여갖고. 아니 뜬금없이. 아, 진짜 옛날 폰이다. 얇긴 제게도 얇은데? 뭔데? 11%요. 이때가 그립감 제일 좋았지. 예쁘지 않아요? 이 그립감 안 좋죠. 이거 미끄러지잖아. 이거 막 아 맞아. 아 맞아 미끄러지긴 하죠. 이렇게 되잖아. 이거는 둥글둥글해서 막 이렇게 아니 되잖아. 근데 진짜 이거 보다가 요즘 카메라 보니까 진짜 크다. 와 너무 그래. 크게 차이 나잖아요. 너무 징그럽게 크다. 와 제 건 카탁티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쓰다가 눌려서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호떡으로 이렇게. 네. 와 이 시대가 그립다 진짜. 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거는 케이스가 필요가 없어. 난 이때까지는 케이스를 쓴 적이 없어.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잖아. 오빠 좀 와. 무서운데요? 이거 이제 깨져도 되잖아. 안 돼요. 11이면 언제 거야? 안 돼요. 11이면 한 4년 전인가요? 네 그쯤이에요. 네. 야 그 정도 폰 살려달라고 할 수도. 근데 카메라도 괜찮고 네. 아직 괜찮아요. 카메라 이제 그거 찍다가 새로운 폰으로 찍으면 이제 못 들어가죠. 그래? 근데 그거 똑같이 노랗지 않아요? 아이폰 15도? 그건 좀 다를걸요. 달라요? 네. 유물급이에요. 유물이요? 아, 이 각은 진짜 이건 진짜 공장에서 뽑아가지고 네. 이 작업 안 한 거 그냥 들고 온 거 같은 완전 느낌인데 완전 스텐 이거야말로 진짜 작업을 했네. 손 핸즈온 기계를 위한 끝에 미묘한 차이인데 그래. 네. 아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카메라는 진짜 왜 이렇게 만든 건지 엄청 커요. 엄청 커. 제가 직캠 한번 찍어드릴까요? 인물 모드로. 그, 시계도 바꾸신 거예요? 아 시계는 안 바꿨어요. 시계는 기본. 스토리 한번 올려봐야겠다. 배영이 14% 15%로 바꿀지 고민하는데 어떠신가요? 그러면서 오 멋있다. 아하 이건 뭐죠 근데? 그거 텐텐절 기념으로 커플도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보내주셨는데 좀 늦게 왔구나 이건. 감사합니다. 이게 300개를 보내주셨어요. 300개 지금 한 줄 갖고 내려온 거래. 300개. 내년까지. 와. 300개면 진짜 내년까지 써도 남을겠는데. 와. 이것도 있던데, 포카도 있던데 포카. 내년까지 300번 이 자리에 앉지 않잖아. 포카. 포카는 지난번에 온 거잖아. 아 그래요? 아니야 같이 온 거 아니야? 수트 입은 모습. 아니, 수트. 쌍팬절에 온 거 아니야? 쌍팬절에 온 거야. 수트. 어쨌든 이번 쌍팬절에 온 거. 수트핏. 네. 아 이게 더 멋있네. 참.
이건 왜 이렇게 멋있죠? 네. 이거요? 거의 뭐 후보 정을 안 한 건데. 아, 이거 한 거 아니에요? 뭐 거의 그대로예요. 이야, 이 사진 진짜 잘 나오네. 이 표지는 뭐예요, 이거? 예? 네? 그냥 아이폰 호나우두 아이폰 15 이렇게. 호나우두 세레모니. 아. 맥스봉. 아, 아직 14 너무 쨍쨍한데. 쇼도 하셔야죠, 쇼도.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무거운 폰을 쓸 수 있는 네. 네. 손목이 아니에요. 아니, 원래 바꿔야 내년에 가볍게 펴더라 하죠. 누구시지? 저도. 아, 영재씨구나. 에피소드, 에피소드. 이썸님. 네. 허영재씨. 네. 그래, 이썸님 팬인가봐요. 아, 예. 사랑한대. 아, 아, 예. 사랑한대. 폰. 아, 네. 폰. 아, 이썸님 거 보고 리뷰. 아, 예. 예. 아이폰 15. 네. 아이폰 15. 15. 15. 아이폰 15. 노 메이크업이라. 네. 예. 아, 저거 뭐 팔로우 한대요. 네. 아, 구독 중. 구독 네. 중이래요. 아. 네. 오케이. 네. 좀 네. 민낯이라. 네. 아, 방송하고 가시나 봐요. 이게 너네만 인사하냐고. 아, 아. 저희도 거의 수월어 했잖아요. 수월어. 그렇죠. 수어. 정말. 아, 중계 많이 하면 수어도 많이 할 줄 아나. 수화는 아니지만 이제 뭔가 그 네. 멀리서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예. 어, 저 포카 다 가져가도 돼요? 아, 그럼요. 이거. 풍경 아이폰 15 이렇게 멀리 드셨어. 가운데 오늘 놔두시면 안 됩니까? 네? 아 이거요? 예, 고려 좀 하게. 녹음 내내 고려 좀 하게. 근데 이거 내추럴색 예쁘지 않아요? 아, 이 색이 제일 예뻐요. 네. 이번에 실물로 보면 저 처음에 현장에서 봤을 때 별로였는데 실물로 보니까 좋더라고요. 현장에서는 별로였다고요? 네, 그 행사장은 빛이 조명이 엄청 많아서 그런지 거기서는 별로였거든요. 이게 화면으로 봐도 그렇고 실물로 봐도 그렇고 무조건 이건 베스트 컬러인데. 근데 실물 보니까 저는 그게 제일 나왔어요. 저는 무조건 이 징그러운 그 네. 눈 안녕하세요. 네. 징그러운 카메라가 된 다음에는 약간 환공포성 그것 때문에 무조건 어두운 바탕으로 네. 갔는데 요번 네. 내추럴은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뭐 그 그건 없어요. 발열이라고 하는. 발열 업데이트하고 없어졌어요. 아, 소프트웨어로. 네, 네. 소프트웨어로. 오우야. 더 얇아졌나? 조금 두꺼워졌어. 아, 두꺼워진 네. 거예요? 액션 버튼 생기고.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액션 버튼. 감사합니다. 그거 외에는? 그거 외에는 크게 없죠. 뭐 베젤도 조금 더 얇아지고 했는데 사실 그건 체감할 수, 막 눈으로 크게 체감되진 않고요. 네. 그게 체감되는 부분은 아니고. 저도 이제 USB-C가 네. 결정적일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아, 생각해 보니까 무선 네. 충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네.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번 추석 때 좀 느꼈죠. 고향집이나 다른 이제 외갓집 저 와이프 저기나 가면서 충전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 아. 그전에는 아이폰 충전기 있냐? 아이폰 케이블 있냐 이렇게 물어봤던 게 그게 생각보다 좀 차이가 컸어요. 그 외에는 사실 행동 반경 안에서는 똑같고요. 무선 충전 많이 하니까. 요즘은 또 그 충전선 들고 다니는 건 또 네, 네, 네. 사람이 이동할 때 기본적인 아, 그 필수품이어가지고. 충전선. 더 갈까요? 고향은 잘 다녀오셨어요? 네. 몇 시간 걸리셨어요? 저 한 아침에 가서 한 7시간?
5시간인가 7시간인가 걸렸던 것 같아요. 요번에 많이 걸렸다 그러는데. 네. 아침 6시인가 출발했는데 오후 1시인가 2시 도착했으니까 꽤 오래 갔죠. 이번에 잘못 걸린 사람들 막 엄청 오래 걸렸다 그러는데. 네. 10시간 걸린 사람도 있고. 가면서 뭐 라이브 하고 그러진 않으셨죠? 네. 아침에 잠아 죽을 뻔했습니다. 10월 14일 토요일 오프닝입니다. 원 숙보. 갑자기 불어닥친 찬바람. 편의점 후방 매출 488% 뛰었다. 펜 나오는 거 아니야? 왠지 안 나온다. 7년을 썼더니.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픽하이의 춥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갑자기 불어닥친 찬바람, 편의점 호빵 매출 488% 뛰었다 였습니다. 아,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어디서 느끼는지 아시나요? 사람들의 복장에서도 느껴지지만 특히 겨울 간식이 땡길 때 겨울이 오고 있구나 싶지 않습니까? 예. 벌써 호빵, 군고구마 같은 겨울 간식들이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죠. 이번 주부터 매출이 좀 확 뛰었는데요. 그리고 온장고에 보관하는 음료들, 쌍화차, 꿀물, 두유 이런 따끈한 음료도 판매가 올라갔고요. 먹는 거 말고도 패션 업계도 경량 패딩이나 머플러, 뭐 기모바지, 털부츠 매출이 오르면서 찬바람 특수를 맞고 있는데 베텔러들은 뭐 옆구리도 시리고 월동 준비가 좀 미리미리 필요하지 않습니까? 집 밖에도 안 나오시기도 하고 또 약간 많이 먹어서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더 추우니까 어떻게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서로 솔로들의 어떤 월동 준비하는 방법 같은 것도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판이 더 따뜻해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오늘은 월간 2주 연속 게스트 테크 크리에이터 이썹님과 상남자들의 거칠고 날것의 토크를 펼치는 날입니다. 공감되는 상남자들은 남자답게 채팅창으로 참견 많이 해주시고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시간에 생중계하고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해 주세요. 배텐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인스타 아이디 없으시죠? 네. 왜요? 아니 태그 태그 생각했는데 배텐 태그 하시면 아, 아씨 결과 나오면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올렸어. 알겠다. 김밥금이 킹받네요. 그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저 못 보겠는데. 코너 시작할게요. 궁금한 건 절대 못 참는 남자와 궁금해도 안 궁금한 척하는 남자가 한 달에 두 번 배텐에서 상남자의 추천템을 겉핥기로 리뷰해드립니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어? 있어! 아내를 들었다 놨다 하는 쌍남자 같지만 아내의 톡 하나에도 쫄아버리는 하남자 있어!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십시오. 지난주는 넉달님이랑 같이 하고. 예예. 예. 네. 지난주에 뭐 이렇게 쌍남자인 것처럼 하다가 네. 바로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네. 아내께서 톡을 네. 보내가지고 네. 얼굴이 사색이 되셨던데. 아 아니요 저 전혀 쫄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뭐 그런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이제 뭐 내구성이 좀 증가했다랄까. 네. 대구로 가셔가지고 뭐 후환 없으셨어요? 후환 없었죠. 어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그냥 끝났다. 네, 아 이거 이 정도는 이제 몇 번 겪어보니까 쉽네요. 귀 시뻘개졌던 건 뭔데요라고 하신 분이고. 예, 네.
쫄았다 누가 봐도 쫄았었는데. 아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말 더듬는데라고 질문 네. 있고 자주 쫄아서 내성이 생겼다. 아 자주 쫄았다라기보다 이제 그냥 뭔가 나를 일부러 위협하려고 했다. 제가 어허. 좀 그런 느낌이. 표정은 몇 대 맞은 것 같다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하이 실종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하이가 왜 실종되죠? 도착하자마자. 어 그러게요. 그게 조금 더 이상한데. 네, 그게 조금 더 아, 이상한데요. 아,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담거래에서 아, 네. 부담거래에서 바로 뭐 무릎 꿇고 네. 아... 사죄 할 때 뭐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함정에 아, 제가 당했네요. 옛날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으신가요? 무슨 트라우마요? 잘못했을 때 회초리 때린다는 의미. 네, 아 예. 회초리. 가지거더라 뭐 이런 네. 거죠. 네. 예. 네. 자, 어쨌든 아, 지난주 넉살에 댄 넉디랑 유부남들의 결혼생활 토크로 꽃 피었다는 소문 들었는데 어, 스튜디오 이사는 잘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예, 예. 이제 좀 괜찮은데 찾아서 아마 한 11월? 11월쯤에 갈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하고 어. 이렇게 하면 어 위치는 네. 어떻게 저희가 놀러 갈 만한 거리인가요? 아, 놀러 가기에는 조금 멉니다. 어디예요? 한 이제 한 신사 쪽으로 갈 것 같아갖고 어. 네. 어, 그쪽 갈 것 같습니다. 좋죠. 네. 저희도 뭐 한번 강남 나들이 좀 하고. 아 제가 목동 나들이 예.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요? 네. 어, 아니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왜 굳이 그까지? 아 저희 그런 거 좋아요. 쳐들어가는 네. 거. 아. 침착맨도 이제 새로 스튜디오 네. 오픈할 때마다 저희 쳐들어가고. 네. 예. 그래가지고 뭐 한번 신고식도 하고. 신고식. 예. 네. 어, 뭐 팔아드릴 거 있으면 팔아드리고. 네. 예. 용곱이 뭐예요? 용곱은 이제 저희 그 월요일 게스트. 네. 정용국 씨가 네. 곱창집인데 네. 곱창 팔아드리고 그러거든요. 어, 거기 맛있어요? 맛있어요. 거기 예. 어디 있어요? 그 역삼동인데. 네. 예. 오. 예. 맛있습니다. 아, 배고프네. 여기 소주 한 잔 갈기면. 갈긴다고요? 네. 뭐 때린다고는 들어봤는데 갈긴다. 어 그런 말 쓰지 소주를 않나요? 갈긴다. 좋네요. 왜 곱창집에서 떡이 맛있다 아직? 왜 떡집을? 아, 거기. 방앗간이라고도 불리는데 네. 곱창도 맛있지만 거기서 이제 네. 약간 서비스로 주는 떡이 또 맛있어가지고 아~ 떡 맛집이다 이런 놀리는 거죠. 네. 어. 나중에 저도 한번 가보고 후기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저희 회식을 주로 거기서 하니까 아~ 저희 공식 회식을 끼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목동에 있는데 여기 역삼까지 가서 하나요? 목동에 사는 사람은 또 여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하. 방송국이 목동일 뿐이지. 아. 그래가지고 또 네. 그래도 멤버가 하는 가게가 있으니까 네. 거기 가서 주로 이제 네. 계산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할인해 주나 할인 가면? 할인은 안 해주지만 저희가 네. 좀 많이 정가? 많이 먹는 편이니까 서비스가 네. 몇 개 나오긴 하죠. 네. 예. 아하. 보통 가면 회식비 얼마나 나와요? 저도 잘 영수증을 안 들여다봐서 잘 모르지만 네. 거기 있는 메뉴는 거의 올킬. 아 올킬. 다 먹어보고 네. 많이 먹고 나옵니다. 와. 예. 그리고 제가 사요. 아 진짜요? 걱정 안 하셔도 어? 돼요. 아니 그 본 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아니, 역시 그 뭐 5억 썰이 진짠가요? 계산할 무슨 때 5억 썰이에요? 계산할 때 그걸 안 보다 무슨 5억 썰이에요? 네. 아니 뭐 그 곱창 정도 제가 1년에 네. 한 번 정도 못 쏘겠습니까? 예. DJ인데 아. DJ가 안 쏘면 욕 먹잖아요. 그리고 게스트들 불렀는데 이야 엄청나. 예. 자 아무튼 신선 오지 말라 이거죠? 아 아니 아니요 오세요 네. 오세요.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길 가다가 이제 조금 전에 그 러브 게임 출연했던 허영지 씨가 지나가다가 썸님을 그 유리창으로 네. 보고 굉장히 네. 팬심을 표현했는데 네. 팔로우하고 계신가봐요, 구독하고 계신가봐요. 구독하고 계셔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예, 이렇게 또 그 의외의 팬들도 계시고 그런데 길 가다가 팬 만나면 네. 사인이나 사진 어떻게 응대하는 편이에요? 보통 사진이죠. 네. 응대를 보통, 어떻게 하세요? 네. 아니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당연히 찍어드리죠. 어, 네. 그렇게 쓱, 네? 쓱 지나치거나 그냥 아, 좀 안 네. 안 됩니다 지금.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다 팬분들인데 사진 예. 찍어드려야죠. 어, 네. 활짝 웃으면서. 네, 근데 이제 난감한 상황이 가끔씩 있죠. 언제요? 만약 촬영을 하고 있거나, 네네. 무슨 이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또 그렇게 하면은 아 이게 지금 찍어드릴 상황은 아닌데 이제 좀 못 찍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서로 오해가 또 쌓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가 좀 난감한데 아하. 이제 가능하면 다 이제 사진 찍어드리죠. 그렇군요. 네. 사진은 잘 갈긴다. 네, 갈겨야죠. 예. 자, 하여튼 뭐 친절하게 또 이썸님이 또 네. 신사동에서 나타나실 겁니다. 네. 자, 5919님 배텐 왜요? 아니 아니요 밥 먹고 있을 때 밥 먹고 있을 때는 다 찍어주는데요. 어.
밖에서 잘 찍어주세요 사진. 그럼요. 사진이야 뭐 어렵습니까? 사진은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축구장 같은 데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달라고 하시면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사인은 이제 시간이 좀 걸려서 사진으로 진짜? 가시다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있죠. 아. 예.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 네. 네. 밥 먹을 때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네. 저도 밥 먹을 때 상관없어요. 밥 먹을 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밥 먹을 때까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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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맞아, 맞아. 우적우적 먹다가도 일어나서 네. 네.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예. 우적우적 먹다 일어나고 다시 앉아서 네. 또 먹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 끊었다 먹는 기쁨이 있어요. 좀 이상한데. 자, 5919님. 베텐 들으면서 입섭님을 알게 됐는데 입섭님은 어린 시절 어떤 학생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공부 잘했나요? 저요? 아니, 못했죠. 공부는 잘 못했고요. 공부 빼고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저는 그때도 약간 좀 기계 좋아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기계. 네, 전자기계 좋아하는 학생. 네, 옛날 진짜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한 제가 진로를 한 중1, 중2 그때 딱 정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전자공학과 이런 거 가고 싶었어요. 전자공학과. 네, 뭔가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전기 들어오는 거. 그 그 막 수업 중에 이제 막 질문 많이 하고 그런 학생이었나요? 아니면 약간 조용히 그냥? 거의 약간 좀 조용한 편에 속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질문은 사실 이게 뭐 이제 공부 수업 시간에 궁금한 게 있어야 질문할 수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별로 없다 보니까 질문은 많이 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전자기기나 자동차 행사장 가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궁금한 게 많으니까 이제 질문만 하고 싶죠. 아. 네. 행사장 가면은 진짜 질문이 엄청 쏟아지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담당자님 이제 인터뷰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되면 이제 바로 질문부터 합니다. 야, 그럼 그거를 또 근처에서 목격하는 분들은 약간 쇼 네. 보듯이 보겠네요. 이섭 질문한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는 구경거리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자주 질문하니까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맨날 질문하니까. 그렇군요. 네. 학생 때는 네. 어떻게 뭐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는 뭐 하셨어요? 그때도 중학교 이제, 때는 예. 이제 쉬는 시간마다 이제 친구들이랑 막 이제 작은 미니 축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막 그런 거 이제 활동적으로 막, 네, 활동적으로 좀 했었고 이제 한번 이제 중2 때는 막 2층에서 뛰어내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학교 이제 딱 중앙에 보면 약간 좀 그 중앙 입구문 있잖아요. 예예. 거기 딱 2층에는 요렇게 약간 좀 테라스처럼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런 데서 이제 뛰어내리고 사나 안 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사나 안 사나? 네, 사실 이제 다 생존 하나 안 사나. 다 이제 생존하기는 하는데 그때는 웬만큼은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남자들의 뭐 기본 그거죠? 아, 안 죽어. 네. 야 나와봐 나와봐. 네. 예. 네, 네. 그렇죠. 네. 다들 괜찮았다. 네. 예. 네. 말뚝박기 되게 많이 하고. 예, 말뚝박기는 비추입니다 진짜. 네. 자, 김요셉님. 날씨가 급 추워져서 궁금한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요즘 상남자는 반팔을 언제까지 입나요? 그리고 상남자도 겨울에 내복 입나요? 겨울에 내복은 안 입죠.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이제 어디 야외 촬영을 가잖아요. 그럼 이제 히트텍을 한 번씩 입긴 하는데 1년에 한 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야외 촬영 나가면 또 춥잖아요. 예예. 그때는 꼭 좀 입어야 되고 네. 웬만큼은 제가 실내에 있을 때는 반팔 입습니다. 아. 반팔 위에다가 이제 다른 걸 걸치죠. 아. 네. 저도 반팔을 좋아하는 편이고. 네. 아, 히트땡 해야 되구나. 기능성 내의. 네. 예예. 그렇게 얇은 기능성 내의.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좀 입어줘야긴 하죠. 네. 근데 옛날 같은 두꺼운 내복은 요즘 입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털 달린. 예. 네. 그리고 또 그 약간 극세사 같은 느낌들은 좀 땀이 많이 나니까 그거는 또 힘들단 말이에요. 예. 네. 발열 내의. 예. 그런 거. 저 내 옷 거꾸로 입었나? 아니죠. 예? 네. 아니 여기서 거꾸로 입은 거 아니냐 그래갖고 하는데 내가 봐도 약간 좀 옷이 좀 이상하네. 그렇다고. 잠깐만요. 아니 여기 택이 있어요. 택. 택 있죠? 네. 네 여기 있어요. 아 있습니다. 옷이 왜 이렇게 된 거죠? 모르겠어요. 예. 너무 막 입어서 그런 거고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 코너 들어가 봅니다. 월간 이썹 코너 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썹. 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이썹 코너는 주제에 맞는 아이템을 청취자분들이 추천해주시면 소개 후 평가도 해드리고 공감도 해드리는데요. 가장 공감 가는 문자에는 향기 나는 쌍남자 되시라고 차량 방향제와 샤워 탈취제 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는 쌍남자의 초능력입니다. 상남자로서 가져보고 싶은 초능력이 뭔지, 그 초능력이 생기면
뭐 어디다가 어떻게 쓸 건지 상남자들의 상상 토크를 나눠볼게요. 네. 포동포동이님, 상남자는 초능력 같은 거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상남자는 초능력보다 그냥 맨몸으로 부딪히는 거죠. 지금 단순히 생각했을 때 초능력이 생긴다면 예. 그런 거 생기고 싶어요.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능력. 아, 그거 좋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또 먹는 거에 희열을 좀 느끼다 보니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먹고 마셔도. 네. 그 아무리 마셔도 다음날 숙취가 없는. 아. 술 기운이 있어야 돼요. 예. 술을 먹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술 기운이 있을 때 알딸딸한 그 느낌을 유지하면서 말 실수도 한 번씩 하고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약간 스릴이 있잖아요. 아. 다음날 일어나서 아씨 내가 어제 무슨 이야기했지 약간 좀 그런 이제 느낌 나는 그런 이제 스릴도 있는데 숙취가 없는 거. 아. 무빙 보셨어요? 네, 무빙 봤죠. 무빙으로 보면 이제 구룡포인데, 네, 그죠? 네. 구룡포인데 그 뭔가 위가 원상복구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 재생되는? 아니면 이제 흡수를 못하는? 흡수가 안 돼. 아, 그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내가 흡수를 해도 살로 안 가는. 아, 네, 뭐 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살 안 찌는 거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류승룡 배우가 재생 능력, 괴력 네, 네. 뭐 이런 거 있고 한효주 씨가 그때 초감각. 초감각은 좀 피곤할 것 같고요. 왜요? 왜냐면 내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옆방 라디오실에 있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네네. 여기 다 들릴 거 아니에요. SBS에 있는 거. 근데 이게 보니까 약간 네. 선택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 선택적. 한효주 씨가 이제 온오프 기능이 있어가지고 네. 살짝 끄고 있다가 원할 때만 이제 집중해서 저쪽을 네. 겨냥해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거나. 야. 비비비비비비 하면서 이런 거 땡텔 이런 데 가면 예? 뭐라고요? 아니 땡텔이요? 네 숙소 같은 데 가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범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땡텔이 아니라 그냥 숙소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 그래? 예. 그건 아, 예. 여기 실로폰 원래 있지 않았나? 예. 네. 그거는 이제 일반 명사 아닙니까? 보통 네, 명사 네. 아닙니까? 인텔 네. 땡틀이라고 하니까 저는 무슨 그 네. 프로세서인 줄 알았잖아요. 아, 네. 예. 예, 예. 네. 네. 약간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런 거를 뭐 네, 악용하면은 또 그럴 수 있고. 악용하면 안 되죠. 네. 네. 자. 비행? 그리고 비행 능력. 비행. 날아다니는 거. 예. 이거는 그렇게 큰 매력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비행이랑 살 안 찌는 거 택하라고 한다면 살 안 찌는 갈래요. 아 진짜요? 네. 비행이 최고 아닙니까? 날라다니는 거에서 행복을 계속 느낄 수가 있을까요? 오. 근데 먹는 걸로는 맨날 먹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뭐 용곱에서 한 번에 20인분 먹을 수 있다. 비행은 일단 날아다니는 걸로 네, 네. 엄청난 그 재력과 네. 능력으로 인한 그 슈퍼 히어로잖아요 일단. 네. 근데 그 비만이 되지 않는 언비만 네. 능력은 네. 그걸로 뭘 해주겠어요? 그냥 일단 음식값만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것도 아 그걸로 또 먹방 하면 되죠 먹방. 아 먹방. 네 먹방으로 이제 돈을 벌고. 아 뭐 그럼 쯔양님은 이미 그 능력을 갖고 계신 거네요. 아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 게 너무. 히밥님 뭐 이런 분들. 네, 네. 완전. 땡튜버가 될 수 있다. 네. 아 신체 회복 능력. 네. 그래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여러분이 보내주신 초능력, 네, 상남자의 초능력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네. 상남자의 초능력. 예. 첫 번째 고경우님. 쌍남자라면 뭐든 최고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고 일어나면 내가 원하는 사람의 얼굴로 바뀌는 초능력을 갖고 싶어요. 하루는 정우성, 하루는 차은우, 하루는 현빈 이렇게요. 저도 막 나쁘게 생긴 건 아니지만 쌍남자라면 최고를 탐내봐야죠. 아, 이런 사연 보내신 분은 나쁘게 생긴 거죠? 네. 여기도 앞에 얘기했어요. 막 나쁜 게 아니지만 네. 나쁘게 그러니까 막 나쁘게 생긴 건 아니지만이라고 붙이셨는데 100% 나쁘게 생긴 겁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이제 배성재 얼굴이 된다. 그럼 나는 헛짓거리 하고 다닐 것 같아요. 뭔 짓거리요? 무슨 헛짓거리요? 아니 내 얼굴이 아니니까. 예예. 예. 아. 네. 네. 헛짓거리. 어떤 짓거리를 하고 싶으세요? 그냥 내가 평소에 못 해본 이제
막말하고 막말을 하고 막말도 해보고 옷 벗고 뛰어 다녀보고 아 옷 벗고 뛰어 다닌다. 네, 네. 제 얼굴을 공연 음란죄 예. 네. 아 논란 일으키려고 네. 예, 예. 주변 사람들한테 돈도 빌려보고 아 돈을 빌려라. 네. 예. 네. 아 막말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라고 하시는 아 그래요. 네. 예. 약간 재밌지 않을까요? 약간 근데 이제 남자라면 또 그런 걸 생각해볼 수도 있잖아요. 뭐요? 뭐 어차피 이게 만약이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얼굴이 되었을 때 뭐를 할 수 있을까? 네. 어허. 침착맨보다 더하다. 바바리 성재라고 하십니다. 슈킹 성재. 슈킹. 아 슈킹이 아, 슈킹. 제 얼굴을 네. 범죄에 이용하겠다. 네. 만약 제 얼굴로 자고 일어났는데 뀐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걸 할 것 같으세요? 아 뭐 딱히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집에 네. 있는 모든 그 전자기기를 좀 만져보고. 네. 아 그거는 현금화. 얼굴, 현금화. 아 현금. 예. 통장에 있는 돈 빼갖고 현금화요? 예. 현금화. 네.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땡튜브 체험. 아 땡튜브 네. 체험. 네. 하루만 이섭처럼 이제 제가 한번 네, 네. 찍어보는 거죠. 네. 어 네. 그러면 저는 그거 할래요. 만약에 배상재님 아, 억울되면 그 회장님이랑 점심. 뭔 회장님? 그 사장님. 아 사장님? 예. 네. 아니 저는 이제 텔레콤 회장님이랑. 네. 네. 저는 방송 이제 그 중계 들어가 갖고 막말하기. 이거는 저는 할 수 없잖아요. 아 바로 은퇴네요 저는. 아 은퇴요. 근데 그걸로 인기가 갑자기 더 많아졌어. 왜 많아졌죠? 너무 속 시원하다. 뭐가 속 시원해?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너무 사람들이 원하는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완전 사이다다 하면서 이제 더 인기가 더 많아질 수 있죠. 아 네. 아 완전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다음 날 기사에 쌍남자 배성재 그는 신이었다. 아 네. 뭔가 이제. 우리나라 선수를 까는 건 아니고 네. 상대 팀을 이제 막말로 네. 욕 깔기는 네. 거. 네. 쌍남자 중계. 네. 네. 배성재 그는 신이다. 네. 신이었다 하면서 인기가 더 많아지는 거지. 예예. 예. 네. 엄청 많아지는 거죠. 고경훈님의 어떤 뷰티 인사이드 능력. 네. 자, 이거는 아. 어쨌든 얼굴 바꾸기. 네. 자 다음은요. 네. 수원사는 늙은 돼지님. 외국어는 물론이고 동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역 초능력이 어떤가요? 개통령이자 쌍남자인 강형욱 훈련사님처럼요. 근데 이거 초능력이니까 동물, 옹알이하는 아기들, 개미, 심지어는 바퀴벌레들까지도 소통할 수 있는 거죠. 바퀴벌레한테 내 집에서 나가! 하고 엄퍼놓고 싶네요. 외국어도 일단 하고 외국어부터가 일단 엄청난 능력이고요. 그렇죠. 엄청나죠. 동물과도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네. 그리고 바퀴벌레, 곤충까지. 이야. 야, 옹알이하는 아기들까지 하면은 그 선생님 박사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온영 박사님처럼. 그러네요. 예. 네. 이렇게. 근데 바퀴벌레는 이미 이게 이 말이 안 통해도 약간 좀 무력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바퀴벌레. 네. 세스땡 불러갖고 딱 한 방에 돈 내면 되지 않나요? 바퀴벌레는 근데 소통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일단 네, 네. 사살이잖아요 무조건. 네, 네. 무조건 죽여야죠. 네. 사살인데 네. 바퀴벌레가 접근하지 못한 어떤 문구를 써놓을 수 있는 네. 뭐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네. 이미 눈에 띄면 바로 사살이니까. 네, 그렇죠. 처형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런 바퀴벌레 어차피 말을 안 들어갖고 네, 이렇게 하는데 그 다른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막 동물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거. 동물. 네. 그렇죠. 동물원 갔는데 야 이리 와봐 그러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코 한번 접어봐 이러면 코끼리 막 코 접고 아 코를 접으라고요 코끼리 보고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봐 이렇게 말고 그런 거 한번 보여줄 네. 수 있죠 네. 야 그거 재밌을 것 같아 푸바오랑 대화하고 네 예 괜찮네요 뭔가 동물원 가서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에 네. 가가지고 사파리 가서 예 실제로 집 타고 다니다가 네, 네. 사자 보고 이제 네, 얘기를 네.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 물 속에 들어갔을 때 고래 만나면 고래가 막 물 속에 태워주고 예. 와 그런 거 재밌는 것 같은데 상어 만나서 야 쟤 물어봐 이러고 막. 어허. 알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하여튼 수원사는 늙은 돼지님. 네.
자, 노래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뷰티 인사이드 OST 중에서 트루 로맨스. 어? 그럼 오늘 하나만 하시는 건가? 네. 실로폰 가지러 간 거예요? 생태교란조. 아쉽다.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이게 여러 번 만져봐요. 저는 그 애플 스토어 여기 네. 목동에 뭐가 들어오면 네. 네. 여러 번 가요. 매장에.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네. 가서 몇 번 만져보고. 네. 왜냐면 여러 번 만져봐야 그거에 대한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고민은 배송만 늦춘다고. 늦출 뿐이라고. 아. 어차피 살 건데 그걸 사기 위해서 맨날 만져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뭔가 그 티핑 포인트가 확실히 와야 돼요. 네. 딱 꽂히셔야 되구나. 네. 물론 폰은 네. 거의 금방 결정하는 편인데 특히 네. 맥북 같은 거는 아 그런 거는 특히 키보드 더... 쫀쫀함 같은 거 네, 네. 그런 거 더 중요하죠. 현대백화점 목동에 있는 그 애플 네. 거기 매장 네, 네. 거기는 제가 진짜 자주 가가지고 네. 맥북 만져보고 네. 이 쫀쫀함 살짝 들어보고 네. 아. 와, 거기가 완전 놀이터네요. 예. 네. 나중에 목동에 애플 스토어 생기면 맨날 가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요즘 어디 어디 있으셨어요? 서울에? 지금 세 군데인가 있죠. 가로수길, 네. 잠실, 잠실, 여의도, 여의도 맞아. 명동, 명동. 곧 홍대 생기고. 아 홍대요? 네. 다섯 군데네 그러면. 일단 뭐 하남에도 생긴다는 말 있고. 이야, 되게 많아졌어요. 많아졌네. 시시코너처럼. 명동, 아 명동은 네. 산 진짜 많겠다. 명동은 커요. 강남. 네, 강남 가로수. 강남역. 아 맞다. 그 신논현이 또 생겼네. 오 진짜 많네. 신논현이면 그 교보문고 있는 그쪽인가요? 그 제가 그거는 교보문고 있는데. 아마 그쪽 근처일걸요. 그쵸? 그 사거리 옛날 프리스비 자리. 아. 네, 거기 거기요. 아. 네, 교보타워 건너편. 거기 거기. 거기가 제일 좋겠다 오히려. 집이 근처예요? 아니 거기가 뭔가 네, 네. 유동 인구가 제일 적을 것 같아요 거기가. 근데 이제 그런데 또 주차가 또 불편하잖아요. 거기가 주차가 오히려 더 나아요? 더 나을 수 있어요. 아 신논현 뭐야?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대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섭님과 함께 상남자의 초능력을 주제로 상남자텐 리뷰쇼 추천 이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능력에 대한 상상 네. 오늘 무빙 특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와우. 또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갈까요? 김보경님. 상남자라면 여친 앞에서 힘든 티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능력. 시간 빨리 감기 초능력인데요. 아. 여친이랑 쇼핑할 때 시간을 빨리 감아야서 1시간 쇼핑 체감 10분으로 줄이는 거죠. 근데 몇 시간씩 쇼핑해도 안 지치는 제 여친이 쌍여자 같네요. 어, 시간 빨리 감기. 뭐 타임스톤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을 빨리 감아도 나는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거네요. 그렇죠. 와, 근데 이거 좋은데 좀. 어. 근데 좀 좋기도 한데 좀 무섭기도 해요. 10분을 만약에 10초처럼 감아버리면 내가 그만큼 시간을 그냥 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무섭긴 한데 아 근데 쇼핑을 체감 10분으로 바꾼다. 완전 땡큐인데. 군대 때는 좋죠. 군대 때는 아! 2년을 빨리 감아버리니까. 오, 그거 완전. 2년은 너무 옛날인가? 하여튼 1년 반을 네. 후룩 감아버리면 좋을 네. 수는 있겠는데. 네. 아. 근데 이것도 꽤 좋긴 한데 시간을 당긴다고 하니까 조금 뭔가 아 시간을 좀 당기는 거는 약간 너무 내가 빨 너무 그만큼 빨리 늘는다는 그런 느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내 인생을 조금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어차피 3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칠 거 10분으로 줄인다? 그럼 또 땡큐일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시간을 버릴 거면. 여친이랑 쇼핑하는 게 그렇게 싫을까요? 인생에서 삭제하고 싶을 만큼?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힘들긴 하죠. 저도 근데 진짜 한 10분 하면 힘 빠져요. 예? 쇼핑을 10분 하는데 힘 빠진다고요? 네. 지금 이거는 한 3시간 한 거를 네. 1시간 정도, 10분 정도로 줄이는 걸 원하는 건데 지금 네. 거꾸로 10분 하면 힘 빠진다고요? 아, 저는 한 10분 정도면 더 힘 빠지던데요, 너무. 네. 듣고 계시죠? 아니, 근데 이상하게 진짜 힘들어요. 10분 하는데? 네. 10분이면은 백화점 입장해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한 3층 올라가면 10분 아니에요? 아,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길긴 하지만 보통 이제 한 10분? 이제 매장 한 두세 개 정도 돌아다니면 힘이 좀 빠지고 특히 옷을 한번 갈아입잖아요. 네네. 옷 사려고. 한번 갈아입으면 힘이 또 쭉 빠지는 것 같아요. 벗었다 입었다 입었다 벗었다 하면. 네. 아, 리뷰 영상은 20분씩 하면서 10분이면 너무 그 쇼핑 체력이 허약한 것 같은데. 네. 아니 옷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네. 일단 거기에 예민하면 안 돼요. 네. 어차피 결정은 당사자가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든 본인이 결정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해주면 됩니다. NPC처럼. 네. 예. 아 그런 건 하죠. 예. 네. 네. 그냥 나는 어차피 그냥 NPC로 그냥 왼쪽. 네. 이번엔 오른쪽. 이번엔 왼쪽. 이번엔 오른쪽. 아 그렇게 하잖아요. 아까 그러면... 거기. 아 이번엔 여기가 나왔는데 이거 거기. 빨간색. 그렇게, 이런 식으로. 네. 하다가 예 못 쏠키게 망상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니야 빠르게 하는데 또 네네. 빠르게 하잖아요 빠르게 하면 단점이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아 이래요 아 네. 맞다고 하면 돼요 네 맞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아닌 것 같은데 이러죠 예. 너무 빨리 대답하니까 청기백기 형으로 그냥 가면 되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정신적 손실을 조금 줄이면 네. 체감 시간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어차피 그러다가 네. 또 옷 갈아입을 땐 폰을 좀 보고 네 그러다가 한 번씩 일렉트로 땡트 네.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거 없어지지 않았나요? 아 있어요. 아직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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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제 한번 리프레시 하면은 다시 또 살기가 돋기는 해요. 네. 10분은 네. 너무하네. 예. 아 근데 사실 이것저것 따지면 진짜 한 시간 길어야 한 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 한 시간. 옷. 아 전기마트로 가면 전기마트. 예. 옷. 과 화장품과 이제 또 네. 약간의 또 결혼하셨기 네. 때문에 생필품 네. 쪽으로 해가지고 네. 3대 쇼핑을 합치면은 3시간 정도는 기본인데 네. 아 근데 요즘은 또 줄어든 게 화장품 생필품 이런 거는 뭐 이제 가까운데 그 저거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아 그 젊은 네. 젊은 그 안주 안주라고 해야 되나 젊은 안주 와인 안주잖아요 그게 아 네. 네, 위스키 안주이기도 하고. 네, 거기 가면 되고 네. 또 생필품은 이제 쿠땡 가면은 이제 또 바로 다음날 아침 오니까. 네네. 네. 그래서 거의 저는 쇼핑 가면 옷 위주인 것 같아요. 옷. 네. 아 그렇군요. 젊은 안주.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뽀빠이 여친. 네. 너무 옛날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여튼 그쪽으로 하긴 하는데 이제 화장품 같은 것도 신상이 꼭 나와서 네. 그런 거를 테스트해 보러 가시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또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죠. 네네네. 네. 그래서 3시간 정도의 체력은 길러놔야 된다. 네. 3시간. 네. 와 3시간이면 영화 한 편 볼 수 있잖아요. 한 편 보고 남죠. 아 그렇다고 혼자 하고 있으라고 한 바퀴 돌라고 하고 난 영화를 보겠다? 아 그거는 조금 예. 네. 토가 안 있나 확인해 보실래요? 아 아니요. 아니요. 네 괜찮아요. 왜 그 각이 보여요? 네? 각이 보여요? 네. 아, 제가 괜히 덮어놨나? 네, 아니요. 네. 오히려 좋아요. 자, 김센스님 거 네. 소개해 주시죠. 가끔 정막을 즐길 줄 알아야 쌍남자잖아요. 이럴 때 음소거 초능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내가 잔소리할 때 잠깐 음소거 초능력을 쓰고 바닥 무늬도 좀 보고 벽지 무늬도 좀 보고 이렇게 정막할 때 즐기는 거죠. 어때요? 아, 이거는 그... 넷플땡스에 네. 어우 순간적으로 앞 글자를 못 해가지고 세 번째 글자에다가 네. 땡을 쳤네. 네. 땡플릭스에 네 땡플릭스 블랙미러라는 작품 네. 보셨나요? 저 처음에 보다가 안 봤어요. 그 눈 가리는 거 아니야? 눈을 아닌가? 아니 그건 버드박스고 아예 예. 그 에피소드형인 블랙미러라는 거 있는데 네. 그 중에 에피소드 하나가 이렇게 뮤트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남자랑 여자 부부가 싸웠어요. 네. 가지고
법원 명령을 네, 받아가지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남자가. 네. 그러면 접근 금지 명령 비슷하게 그 뮤트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아내랑 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아, 네. 약간 그거 어벤져스에서 이렇게 탁 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뭔가 반이 이렇게 탁 사라져 버리는. 그건 이제 죽는 거잖아요. 아, 네, 전혀 다른 거죠. 죽었다 다시 살려낼 수 있지 않나요? 아닌가? 그거는 그럼...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빌어야 되고. 아, 빌어야 돼. 바지 벗어야 돼. 예? 아, 그래서 그 뭐 빌라면 바지. 아니, 그거는 이제 네. 그건 싹싹 비는 거고 아, 네, 네. 소원을 비는 거고. 아, 아, 네, 그거 아. 다르죠. 아. 네. 아까 그 바지 벗는 건 회초리. 네, 아, 예, 회초리. 예, 예. 약간 좀 그게 은어 같은 은어인 줄 알았어요. 네네네. 네. 아무튼. 근데 이거는 옛날에 조금 길러졌잖아요. 음서고 초능력이 약간 어릴 때 이제 부모님한테 혼나면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바닥 무늬 보면서 이렇게 멍하게 이제 때리는 그쵸, 그쵸. 거. 약간 좀 옛날에 어릴 때 약간 살짝 맛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나의 윗사람, 네. 나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부모님, 네. 선생님 이런 사람들한테 온오프 능력을 학생 때 많이 키워놓잖아요. 네. 대충 이제 너는 얘기해라. 나는 이제 흘려보낸다. 이제 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이런 네. 걸 하는데 약간 동급인 사람들, 네. 친구라든가 또 아내, 네. 여자친구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음소거 능력을 쓸 수 있습니까? 자체 노이즈 캔슬링. 아, 그건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일방적으로 내가 당하는 거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화를 하는 거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요. 네. 중간중간 또 대답도 해줘야 되고. 네. 예. 네. 어떻게 뭐 많이 보세요? 어떤 잔소리를 거예요? 많이 들으세요? 아, 저는 잔소리 잘 안 듣죠. 이제 독립하고 나서는 잘 안 듣죠. 어, 아니 아내 잔소리 잔소리는 잘 안 듣는 것 같은데요. 아 거의 안 들으세요? 네. 쌍남자는 알죠. 뭘 알아요? 네. 뭘 알아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잔소리 못 하게 하나요? 이제 사전 차단을 좀 하는 편이죠. 어 사전 차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잔소리 사전 차단? 약간 좀 미리 웃기죠. 미리 웃긴다? 네. 어떻게요? 약간 조금 이제 잔소리 하려고 시작할 때 약간 좀 웃기죠. 와이프를 웃겨주죠. 어떤 식으로요? 네? 아, 그거는... 개그로? 네. 개그감으로 개그, 우리 네. 둘만 통하는 개그로 그 아내를 웃겨서 잔소리를 못하게 한다. 네. 약간 좀 이제 사전 차단을 살짝 시키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네. 잔소리 차단으로 웃기기. 네. 네. 어이없이 약간 좀 웃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 있죠. 네. 아니 이게 보통 그 화가 났을 때 네. 화를 내려고 그럴 때 아 그런 건 하는 건 있지만 네, 그때는 안 되지만 잔소리는 사실 좀 잔잔하게 나가는 건데 그거를 웃긴다? 아 정확하게 그거예요. 이제 잔소리는 이제 막을 수 있고 이제 화난 거는 좀 힘들죠.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바지 벗는 이유 알았다고 하신 분 있고. 네. 바지 회초리 맞는다. 네. 예. 자 그러면 다음. 네. 파워 쿠키님. 쌍남자는 침대나 소파에 눕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지 않는 뚝심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손 닿는 곳에 필요한 물건이 다 있어야 하잖아요. 손 안 대고 물건을 움직이는 초능력인 염력이 있으면 아주 편할 것 같아요. 아, 제다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 쓱 해가지고 이렇게. 네, 네, 네. 요다처럼. 어, 이건 나름 이건 괜찮네요. 염력. 네, 누워 있을 때 이렇게 쓱 갖고 오고. 멀려. 리모컨을 쓱 갖고 오고. 겨우 굿단 데 쓰는 거예요? 아니 뭐 어디 쓰? 리모컨 누워가지고 네. 약 네.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폰 어디 갔어? 폰 쓱 해가지고 집에서 술 마실 때도 한 잔 다 마시면 한 병 쓱 굉장히 하찮은 데다가 네 누워 있다고 오줌 마려면 통 쓱 이렇게 아하. 변기도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으려나? 변기를 왜 뜯어와요? 아니 이렇게 염력으로 이렇게 이렇게 염력으로? 아 나 저 화장실까지 가기 싫네 변기 크으으으으 해가지고 네 예 네, 네. 제사장이 소변을 염력으로 보내라 네, 네. 어 그것도 아, 아, 어 이거 고수가 되면 보내는 것도 되나요? 아니 왜냐면 그쵸 염력이라는 게 끌어당기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네 보내는 예. 것도 그쵸 야 인력과 뭐 그런 게 다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되면 내가 움직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모든 걸 그냥 갖고 오면 되잖아요. SBS 집으로 이렇게 쓱. 아, 건물을? 네. 아하. 네. 뭐,
완전히 우주 전체를 나, 내 중심으로 그냥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제 딱 중심이 이제 코어가 되는 거죠. 어. 네. 어. 배텐 그 방송하는 날에는 SBS를 쭉 끌고 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런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요? 네네네. 막 예를 들어서 막. 막 방통위에서 뭐 잘못해서 너 일로 와 이러면은 네가 오세요. 아, 네. 그러면 약간 조금 이제 기선제압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오 하고 와가지고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땡땡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예. 네. 약간 아하. 처음부터 이제 기선제압. 약간 네. 출장 징계. 아, 왕진 왕진. 아 출장 징계. 네. 예. 네. 네가 오세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은. 다음 염력 갈까요? 예, 예. 네, 다음 염력이야. 다음 커징. 네. 다음 커징님. 쌍남자라면 리더십이 있고 사람들을 잘 이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신술 어떠세요? 분신을 만들어서 한 명은 일하고, 한 명은 청소하고, 업무 분담을 하는 거죠. 제 리더십 장난 아니죠? 어, 요 아래 것도 같이 한번 볼까요? 아, 네. 예. 소니 세븐님, 전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쌍남자가 되고 싶은데요. 만약 신체로 조각낼 수 있는 초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하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상체는 계속 게임을 하고 하체는 화장실에서 알아서 가는 거죠. 아니면 팔이 여러 개라도 괜찮겠네요. 신체를 조각내는 초능력이랑 네 분신술. 분신술은 사실 많이들 생각해 보는 건데 네. 신체를 분신. 쪼각내는 건 좀 끔찍하네요. 네. 수술할 때 좋겠다. 어디 아프면. 수술할 때? 네. 더 확실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수술 자국 없이. 근데 신체를 조각낸다. 아, 저기 그 간 수술 좀 해야 되니까 일단 네. 배 좀 열어보세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럼 제가 그러니까 신체를 이렇게 해서 이제 간 열렸습니다. 그러면 간 네. 오픈. 아하. 네. 무통으로. 네, 무통으로. 그래 이제 다른 장기 뭐 피부나 이런 거 자를 필요가 없는 거죠. 딱 간만 딱 치료하면 되는 거죠. 레고 느낌으로. 네, 레고 느낌으로. 기생수처럼. 네. 근데 분신술 하면 뭐가 좋을까요? 분신술 하면은 일단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누구는 공부하고, 네. 누구는 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네. 한다. 아니면 내가 뭔가 이동할 때 네. 너 운전해 나는 폰할게 이래도 되고. 네. 그럼 하나의 그러면은 내가 이제 폰하는 거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고 운전하는 거는 약간 로봇 같은 그런 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오, 와, 이거 주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궁금할 것 같기는 하네요. 네. 그리고 누군 저는 예를 들면 누군 네. 중계시키고. 네. 어. 집에서 게임하고. 집에서 게임하거나 놀러 가거나. 네. 예. 아니면 그냥 경기를 맥주 마시면서 보거나. 예. 네. 오. 그런 거죠. 만약 분신이 생겨서 그게 죽지 않는다면 동물 뱃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왜요? 큰 동물들. 고래 같은. 네.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서 한번 내가 이렇게 손으로 이제 그걸 찢을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나만 궁금해요. 전혀 안 궁금한데.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싶다고요? 네. 고래 뱃속에서 이렇게 내 손으로 이걸 찢을 수 있을지. 도구 없이? 네. 못 맨손으로. 찢죠? 못 찢죠. 못 찢어요? 못 찢지 않을까요? 고래 위 센가? 세죠. 그냥 이제 단순히 그냥 궁금증. 네. 그런 이제 분신이 생긴다면. 네. 분신술. 어. 아, 분신 해 가지고 이제 네. 동물 하나 잃어버리더라도 네. 분신 하나 잃더라도 동물 뱃속에 하나 넣어 보고 싶다. 네. 넣어 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약간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그런 특이죠. 만약에 저 된다면 이제 그 신체를 조각낼 수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씻기 귀찮을 때 얼굴만 침대에 있고 몸은 가서 화장실에 씻고 샤워하고. 네. 그런 느낌? 아, 근데 분신이 더 낫지 않을까요? 분신? 이 신체 조각내는 거는 네. 네. 이게 끔찍할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좀 뭐 비행기 탈 때만 좋을 것 같아요. 아 비행기 탈 때. 네. 비행기 탈 때 좋죠. 그럼 분신 또 비행기 태우면 되지 않아요? 아 분신을 비행기 태우라. 네, 분신을 비행기 태우고 하나는 이제 뭐 이제 땅에 육지에 있고. 네.
자, 오늘 그냥 19금 달고 편하게 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분신이 방통이 출석해라라고 하신 분 있고 저희가 지금 19금 이야기한 게 있나요? 이거 하면서 아내한테 혼날 때 분신을 보내라. 그건 좋겠는데요? 엄마 이제 부모님한테 혼날 때 내가 그러면 아까 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뭐 멍 때리는 거나 아니면 쇼핑할 때 그런 이제 시간 단축시키는 그게 필요 없잖아요. 예네. 그때 좋네. 명절 때 분신을 보낸다. 네. 아니 명절 때는 분신 안 보내도 되고요. 오. 네,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그거는 괜찮고. 안 걸리네. 네. 예. 알겠습니다. 콰지모도님 거 소개해 주시죠. 콰지모도님. 쌍남자는 미지근한 맥주, 얼음 없는 위스키는 안 마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빙결 초능력이 어떠세요? 이 초능력 하나면 얼음이 다 떨어져도 걱정 없고 미지근한 맥주도 순식간에 시원하게 만들 수 있고 소주는 슬러시로 마실 수도 있고 진짜 좋은 능력 아닌가요? 아하. 빙결. 그렇게 이렇게 딱 만지면 차가워진다는 거죠. 네네. 이게 엑스맨에 나오는 능력이긴 하죠. 네. 엑스맨에 나왔던 그 여자가 했던 것 같은데. 네. 빙결 초능력. 내가 만지는 걸 다 얼릴 수 있다. 어허. 아 이거 어디서 뭐 본 것 같은데 영화인지 엑스맨, 만화에서. 엑스맨에 나오는 네, 네, 네. 그 능력이 있어요. 능력자 있어요. 기력자. 네. 이렇게. 아니 이게 엑스맨 말고 어디서 나와서 이거를 후회해서. 겨울왕국. 아 맞아. 아 겨울. 네. 겨울왕국. 네. 엘사요. 엘사. 아 맞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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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네. 아 그런 것도 있네. 그렇죠 그렇죠. 겨울왕국은 이야기해도 괜찮나요? 그렇죠. 작품이니까. 네. 예. 아 작품. 네. 겨울. 네. 겨울왕. 맥주를 계속 시원하게 먹을 인크레더블. 수 있는 건 진짜 좋네요. 맞아요.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인크레더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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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이제 막 후회하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 근데 이 빙결 초능력이 내가 원할 때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선택적으로 하는 거. 나중에 그런 이제 높은데 올라가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거요? 이제 스케이트보드 같은 거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 손으로 이렇게 앞에 대고 이렇게 딱 가는 거지. 미끄러지면서. 아. 그러면 좀 스릴도 느낄 수 있게 재밌을 것 같은데. 뭔가 썰매처럼. 네. 루지처럼. 네. 네, 네. 아, 그걸로 또 이제 색다른 스포츠를 할 수도 있잖아요. 스켈레톤 물에서. 타듯이. 네. 물을 다 이렇게 내가 가는 길마다 다 얼려놓고. 네. 한강 다리 막힐 때. 네. 한강 얼려가지고 그냥 거기 건너고. 네. 오. 네. 얼음 없는 위스키는 안 마신다. 네. 위스키는 근데 스트레이트가. 스트레이트요? 어떻게 드세요? 저는 위스키 잘 안 마셔. 소주를 자주 마셔갖고. 근데 소주는 또 시원해야 네, 맛있죠. 그렇죠. 슬러시까지 이렇게 되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아 저는 슬러시까지는 안 좋아요. 아. 이 슬러시까지 되잖아요. 그럼 마실 때 좀 짜증나요. 딱 마실 때 이제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아. 원래 이제 액체면 한 방에 이렇게 딱 넣었을 때 한 방에 쭉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좀 그게 안 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차가워야 된다. 네. 그래도 이제 차가우면 좋죠. 네. 시원한 거. 아 네. 쌀얼음 소주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패밀리 레스토랑님. 종이 인간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휘청휘청 몸 흔들리면 한환자같이 보일 것 같아서 매번 걱정인데요. 독심술 능력이 있으면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누가 먼저 내릴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자리에 빨리 앉으면 한환자처럼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독심술로 누가 먼저 일어나는지 정도밖에 파악 안 하는 거예요? 야. 독심술... 이걸로 능력 쓰기엔 좀 아까운데요. 그렇죠. 만약에 아까 있었던 만약에 빙결 능력이 있으면 그냥 앞에 사람들 얼리면 되잖아요. 왜요? 내가 지하철을 타서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잠시 얼려요.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내가 아니, 앉기 아니야. 위해서 다 얼려버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능력으로만 따지면 이렇게 문 앞에 있는 사람 얼려서 안에 꽉 찬 것처럼 보이게 해서 이제 다른 아 그러면 너무 좀 그런가? 당연히 좀 그러지. 이제 와서 깨달았어. 네. 아니 뭐 그래서 이제 그 빙결 능력이 이거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아, 이 정도의 빌런을 보다니. 네. 이 정도면 네. 방심이를 얼리자라고. 아, 방심이. 그리고 방심이. 이 정도의 얼린다. 마블 코믹스 빌런이라고. 네. 네. 한 번씩 앉으려고 칸을 얼려요? 네. 아니 독심술로 이제 그거를 이제 할 거면 그 능력이 더 이제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아. 독심술이 있으면 요즘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 예를 들어서 팀쿡 독심술. 네. 저거 다음에 어떻게 플레이를 네. 할지. 다음에 카메라 이거 카툭 튀어 얼마나 튀어나올까? 네, 뭐 이런 네, 거. 네, 네, 네. 그다음에 베젤 얼마나 더 얇게 할까? 네. 예. 뭐 그런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기밀을 또 빼낼 수도 있고요. 네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카드 게임 할 때 콩지노. 아, 예. 카드 게임. 카드 게임 같은 거는 이제 떼돈 벌 수 있겠네요. 네. 카지노, 카지노. 그렇죠. 도박, 도박. 그렇죠. 네. 네. 아, 도박 좀 같은 카드. 아, 예. 카드 예. 게임. 포커. 예. 나는 예. 솔로 독심술. 출연자 마음 읽기. 출연자 마. 아, 뭔가 이게 그 사랑의 마음. 네. 예. 근데 아. 예.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좀 재밌을 것 같네요. 여러분, 네. 그 여자의 마음을 읽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읽는 게 좋겠습니까? 아. 바꾸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독심을 꼭 할 필요가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독심술. 예? 네. 여러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예. 답은 정해져 있다. 그렇죠. 예. 그건 그냥 독신술이에요. 네. 독신술. 네. 예. 네. 어차피 그거 읽으면 욕밖에 안 들려요. 아, 예. 그렇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들리나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읽는 게 좋습니다. 그건 독신술을 안, 예. 읽히는 순간 재앙이에요. 아, 뭐, 예. 그럴 수 있죠. 여자들 얼리자라고 하십니까? 빈결 능력 우승이라고 네. 하시면 있고. 아, 예. 얼리는 말 안 되지. 네. 예. 네. 아, 여러분 그거 들으면 안 돼요. 네. 네. 아니면 이제 살짝 화났을 때 시켜주는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네. 화났을 예. 때 잠깐 이렇게 딱 머리 만지고 잠시만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시원하지. 예. 네. 빈빙 능력이 최고다라고. 네. 있고. 네. 네. 아무튼 그. 정작 얼리라 안 돼요. 자. 아니 댓글에 있어 댓글. 다음은요. 천사님. 네. 진실의 말과 거짓말을 알아내는 초능력이요.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일할 때 내 주변 좋은 사람을 알아볼 때 유용할 것 같아요. 저에게는 가식이나 빈말이 안 통하겠죠? 후여친과의 사랑의 진심도 미리 알아내고요.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라면 차이기 전에 차버리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어. 진실과 거짓을 알아내는 초능력. 진실과 거짓을 알아내는 초능력. 근데 이것도 좋긴 한데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독심술과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진실과 거짓을 알아낸다. 그럼 그 사람의 이제 마음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것도 괜찮네요. 독심술이나 이제 비슷한 건데. 네. 후여친과의 사랑의 진심을 미리 알아낸다. 후여친 왜 후여친과의 저걸 쓴 거죠? 베테너들은 전 여친이 없기 때문에 아~ 앞으로 생길 후여친이란 용어를 저희는 네, 씁니다. 네, 네. 네. 후여친과의 사랑의 진심도 미리 알아내고 미리 무조건 얼리자라고 하신 분들 있어요. 그냥 사연을 마음이 얼어붙어 가지고 네. 네. 예, 그냥 다 얼려버려 이렇게 네. 빙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야, 얼리는 게 최고다. 얼리는 게 최고라고. 일단 얼려. 네. 자, 전부 다 언여친으로 네. 만들자. 네, 언여. 예, 아, 채팅창도 아니, 얼려. 네. 근데 너무 얼리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또 이것도 스릴이라기보다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요. 다 빙심이로 만들자. 네. 자, 진실과 거짓. 다음요. 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슈퍼 파월린. 저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손가락에서 불이 나오거나 물이 나오는 능력이요. 여친이랑 무드가 필요할 때 손으로 불을 켜고 여친이 손 씻고 싶다고 할 때 손에서 물이 나오고 캠핑장에서 내 손을 보면서 불멍도 하고 목이 마를 땐 손에서 물을 써서 마시고 친구랑 장난칠 때는 물총도 쏘고요. 불과 물만 있어도 유용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채팅창에 비대냐고. 비대. 네. 비대맨이네 비대맨. 네. 비대맨. 예. 손가락에서 불이랑 물이 나온다. 라이터맨 비대맨. 한쪽은 네. 라이터, 한쪽은 네. 비대. 네. 그죠? 근데 생각보다 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뭐 좋긴 한데 사실 네. 우리 물이랑 불은 네. 인류가 네. 굉장히 그 일찌감치 발명하지 않았나요? 발명도 아니고. 발명?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불. 그 똑딱이 라이터 뭐죠? 그 캠핑 갈 때 쓰는 거. 예, 그 뭡니까? 그 똑딱하면 가스 그 불 켜지는 거. 아, 그 위에 이렇게 해서 틱틱이. 예, 토치. 토치, 아니 토치는 쉬익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말고 이제 똑딱하는 그거 그 뭐지? 딱딱이. 딱딱이? 예.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예. 톡톡
누르면 떡 누르게 길게 돼가지고 예. 그거잖아요. 네. 예. 그것도 토치예요. 아무튼 손에 불을 켜고 필요할 때는 물이 나오고. 그거 널렸는데 굳이 손가락을 그걸로 바꿀 필요 있나요? 그게 손가락이 그걸로 태어나도 그냥 인간의 손가락으로 바꾸고 싶을 것 같은데 수술해가지고 그렇죠 네. 나만 그러면 이상하니까 근데 태어났는데 손가락에서 불이랑 물이 나와요 이거 의사 상담해가지고 나중에 수술해서 바꾸고 싶을 텐데 자다가 막 침대 불 지르고 막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침대 불 지르고 물 물로 씻고 비대손 네 비대손 어이 신기하네 이게. 그렇죠. 네. 불지르고. 다한증. 네. 예. 되게 특이한 초능력이네요. 그렇죠. 다음 거 볼까요? 아 이게 불이 그럼 막 엄청 세게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화염방사기처럼. 그건 거의 무기 아니에요, 무기? 그렇죠, 막 활용. 막 이렇게 나오는 거면 모르겠는데. 네. 그냥 인간 워터필. 그냥 뿅. 네. 그렇게 나오는 거면. 바이오벳. 네네. 그러면 떼껄룩님 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떼껄룩님. 쌍남자라면 시간을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법이죠. 이럴 때 스피드 초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퇴근할 때는 남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튀어나가는 거죠. 화장실이 급할 때 집까지 빨리 뛰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스피드 초능력 있으면 이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약간 우리가 뭐 어디를 가더라도 약간 그 저거 웨이팅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있으면 웨이팅 네 왜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순간 이동 거의 순간 이동처럼 할 수 있으면 아 오픈런 할 때 네 아 오픈런 할 때 그럴 때도 빠를 것 같고 집에 갈 때도 빠를 것 같고 근데 막 그 전날부터 텐트 치고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길 수 없잖아요 아 그렇게 좀 이제 하드한 분들은 못 이기죠 그렇죠 네 하드한 분들은 얼려야 돼요. 아 그런 분들은 얼리 네 잠시 아, 이제 빙결맨이 네, 있어야 되네 네, 잠시 이제 얼리고 난 다음에 내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다시 풀어드리는 거 플래시맨도 빙결맨이 꼭 있어야 네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얼음이 진짜 짱인 게 그냥 이미 얼려버리면 내가 천천히 가도 1등인 거잖아 걸어가도 되죠 전날 왜 텐트 치고 자요 네 얼려 어답터 네. 예. 야, 이거 아이스맨 괜찮네. 빠른 놈도 지나가는 거 쓱 얼리면 그렇죠. 예, 빠르게 가다 얼는 거죠. 네. 야, 이게 거의 세계 최강자네요. 그러네. 지금까지 뭐 네. 날아가는 놈 얼려버리면 되죠. 네. 예. 야, 만약에 이거를 북한에 살았다면 막 아오지 탄광 이런 데도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아 기력자로서 특수 기력자로서 그냥 그렇죠. 뭐 가기 전에 얼려버리는 거죠. 아, 그 뭐 거기 최고 존엄이고 뭐고 다 얼려버리면 되죠. 네, 김정은 네. 불러 주시오 하면서 네. 이렇게 딱 오면 얼려버리는 염력자한테 데리고 오라 해갖고 네. 얼려버리고. 그냥 탄광도 얼려버리고. 네, 탄광도 얼려버리고 다 네. 다 얼려버려요. 다 얼려버리는 거죠. 네. 되지 마. 아. 동파육이 된다고. 자. 네. 저 이런 말 하면 총 맞나요? 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 갑자기 말하고 나니까 좀 무섭네요. 네네. 이야, 집에 들어오면 큰. 자, 하나 더 볼까요? 네. 또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아, 또 뭐가 있을까요? 픽처 2님 거. 픽처 2님. 아, 픽처 2님. 픽처 2님. 쌍남자는 호탕하게 웃고 웃어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빵 터지게 만드는 거죠. 제가 여러분 호탕하게 웃는 쌍남자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야, 이거는 코미디언들이 가진 능력이죠. 1티어 개그맨이 되고 싶다. 약간 좀 그런 거 아닐까요? 야, 진짜 1티어 개그맨들은 거의 네. 능력자, 기력자들이에요. 네. 예. 아, 이 정도면은 완전 근데 좋긴 하죠. 삶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다 웃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능력 좀 좋은데요. 원래 이제 개그맨들이 진짜 엄청난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을 웃기는 능력이. 이것도 꽤 괜찮거든요. 이거는 제가 삶을 살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극도로 잘생기거나 극도로 못생기면 가능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웃는 능력이요. 그렇죠.
아. 잘 생기면 웃는다. 잘 생기면 많이 웃어준다.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그렇죠. 네. 근데 못 생기면 안 웃. 아 그것도 웃기도 하. 아닌가? 그럼요. 네. 네. 극과 극은 통한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야. 아 근데 이제 이 웃길 수 있는 능력은 진짜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웃으면 좋다고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능력은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거는 이제 사실 이제 초능력이라서 너무 비현실적이라면 이거는 실제로 내가 삶을 살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능력이에요. 배성재 웃기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배성재 비웃음. 네. 이건 무슨 얘기죠? 배성재 비웃음. 그렇죠. 웃기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네, 네. 되게 못생겼다는 얘기인가요? 안 웃으면 얼려버리면 되죠. 염려스러워. 예, 너 이리 예, 와봐. 그러면 시무룩한 얼굴들은 다 올려버리고 네. 웃는 얼굴들만 데리고 살면 되죠. 네. 예. 그렇죠.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럼요. 얼음이, 웃을 때까지. 네, 얼음이 예. 짱인데. 웃는 인간들만 살려놓고 나머지 다 얼려버리면 와. 되죠. 와... 그럼 이제 웃는 사람들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아 행복한 세상이 네. 되는 거죠. 안 웃어? 안 웃어? 네. 이것이 바로 얼음 왕국이죠. 네. 와 얼음 능력이 진짜 너무 네. 엄청 대단하네요. 네. 네. 자 여기까지 이거 뭐 얼음 독재 국가로 네. 가야 되겠죠? 네. 예, 얼음이 최고의 능력이었다는. 뭘 게. 해도 얼음이 예. 엄청나네요. 아하. 네, 이게 설득이 되네요 또. 그러네요. 여러분 채팅창 팥빙수였습니다. 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얼음이 최고입니다. 두 분 다 얼음으로 아니면 한 분은 다른 걸로? 아, 한 명씩 뽑아줘야 되니까. 얼음 누가 얘기한 거지? 콰지모도. 8번 콰지모도요. 콰지모드 얼음. 가도 될까요? 잠깐만. 네. 네. 네, 보겠습니다. 네. 한 번 보겠습니다. 한 번씩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배성재 텐 오늘은 이썸님과 함께 상남자의 초능력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제일 공감 가고 마음에 든 능력 뭐였습니까, 네. 이썸님은? 뭐 하실 거예요? 예. 저는 이썸님이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얼음 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그 중에서 이거요. 뭐요? 염력. 염력? 네, 염력. 아, 방심이도 끌어당기는. 네, 모든 걸 얼려버릴 수 있다. 네, 누가 이제 나쁜 말 하려고 하면 잠깐, 아 잠깐 이건 얼음이구나. 네, 네, 네 염력은 염력 좋을 것 같아요. 염력으로. 네. 데리고 와서. 예. 이제 그러면 같이 우리 만약 게임을 한다면 같이 예. 굽수는 거죠. 염력 능력자 네. 염력 그 염력러와 그 얼음러가 같이 있으면 네. 세계 최강의 우주를 지배할 수 있네요, 그죠? 그렇죠. 모든 걸 할 수. 끌고 와서 얼려버리고 네. 날려버리고. 네. 그걸 네. 한번 TV에서 방송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를 놀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슥 탁. 그럼 이제선 완전한 네. 진짜 독재 국가네요. 네, 완전. 완전 독재 국가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네. 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럼 어쩔 수 없이 네. 얼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얼려 버리는 능력. 네. 이거는 누구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예. 이분은 뭐 위스키를 얼음과 함께 마시고 맥주 미지근한 거를 시원하게 하는 빈결 초능력을 예상하셨는데 이건 세계관 완전... 최강자라는 걸 네.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완전 다른 예. 게 됐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이썸님과 함께 했고요. 네. 선정되신 분께는 향기나는 상남자 되시라고 차량 방향제와 샤워 탈취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상남자 템 리뷰쇼 추천 이썸. 다음 주 주제는 상남자의 재난 가방 필수템입니다. 오. 예, 언젠가 벌어질지 모르는 위급 상황을 대비해서 싸놓는 재난 가방. 뭘 어떻게 싸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물건을 싸면 좋을지 꼭 필요한 필수품도 좋고 의외로 챙겨가면 괜찮을 것 같은 뜻밖의 물건 같은 다양한 물건을 제보해 주세요. 사연은 베텐 홈페이지 월간 이썹 게시판 그리고 SNS 공지글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써님은 네. 다음 에 뵙겠습니다. 11월에 네. 11월에 만나요. 11월에 뵙겠습니다. 네. 아이폰 15 프로와 함께 땡이폰이라고 다시 아 땡이 배성재님의 땡이폰과 함께 다시 뵙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늘 끝곡은 겨울왕국의 레딧고입니다. 자, 토요일 배성재 텐 소등합니다. 양한 꿈 꾸세요.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네? 봐주세요. 아니, 무조건 바꾸라 할 것 같은데요. 누가요? 아. 투표. 어? 49, 4, 51%네. 어? 엄대엄이네. 오우. 반반이네. 언급 추가되네요. 배성재 텐. 효도. 왜? 효도 못하겠대. 아, 효도 못하겠다. 효도는 1년 쉬어가는 걸로.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가볍지가 네.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가벼운 건 써봐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아, 이게 새끼 손가락으로 딱 들었을 때. 아, 근데 그래도 여전히 무겁기는 하죠. 한 180g 정도 되니까. 아, 근데 왜 이렇게 네. 열받게 이 배지들을 다 살려두세요? 아, 다 보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제 뭔가 카톡이 와 있으면 내가 지금 보면 이걸 까먹어서 답을 못 하잖아요. 나중에 보고 답하려고. 하나도 없으세요? 저는 배지에 뭐 표시가 돼 있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와, 하나도 없네요. 네, 무조건. 대박. 이것 때문에 막 단톡방 같은 거 그냥 나가버려요. 그런 또 방법이 있었네요. 사진요? 포카 챙겨가겠습니다. 아, 다 종류별로 챙겨가세요. 네. 어디에 쓰실 거예요? 풍영한테 자랑하려고. 내일 모레 고기를 자. 그 풍영 받은 거 알지? 풍이랑 봐야 되는데. 풍이를. 최악의 78년생이라 했나요? 최악 아니에요. 아, 저희 일단 합성할 게 하나 있어가지고. 아, 네. 합성? 아, 요 필터가 있어서 네. 빈결 하나 찍을게요. 아, 네. 아, 네. 그렇게 하셔도 안 보여가지고 아. 손이 그냥. 아, 네. 하나, 둘, 셋. 썸님이 눈을 감으셔서 한 번만 네. 찍을게요. 그리고 손가락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여기에는 불 있는 걸 합성할게요. 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대? 다음달에 뵙겠습니다. 다음달 언제 오시는 거예요? 11월 10일. 외투 안 가져오셨어요? 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괜찮은데? 초코바 괜찮아요. 안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고요. 고생했습니다. 조만간 한번 뵙실게요. 아, 형님 이제 연락 주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 얘기했나? 뭐? 아, 그래서? 네. 아까 얘기했나? 나도 최근에 몰라가지고. 오빠 집에 좀 싸가요. 이걸 집에서 어떻게 쓰지? 아니, 또 있으면 유용하게 써요. 양. 뭐 발표할 거 없어? 어. 저는 잠시만. 야, 근데 내일이 있네. 아, 내일은 너무 바쁜 거니까. 내일이 케플러 그때 왔다가 네. 카메라 터진 날 카메라가 아니라 네, 인터넷이 터진 거지. 자, 발표할 게 있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에 녹음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에 그 트리플S 유연 씨가 비참 코너에 함께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제 사정 때문에 생방이 두 번밖에 없습니다. 생방은 두 번이라서 죄송하지만 대신에 수요일에 그 생록방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록방은 생록방만 하고 갑니다. 예. 비참이 녹음이라서 생방을 할 수는 없고 생방을 할 수는 있지만 예. 생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요일에 생록방은 프로듀스 1077 맞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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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듀스 1077 키스 오브 라이프 벨 줄리 두 분 두 분 오시고요. 그리고 내일 막내 작가 효교 작가의 승현 작가의 막내 막방 예. 승현 작가의 막내 아, 막을 읽다 보니까 막방 슬퍼서 막방입니다. 인사는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내일 생록방 시작 전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효교 얼려. 아, 얼리는 거 별거 있거든. 유배 끝. 베트남에서 나간다는 건 다 좋은 겁니다.
하겠습니다. 따라따라. 생방. 뜨겠습니다.